대전 14번 확진자가 나온 유성구의 미용실과 같은 건물에 신천지 위장센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페로 위장한 공간은 신천지 신도들이 모임을 하는 이른바 복음방이었는데요. 대전과 충남 지역에 이런 시설이 1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14번 확진자가 나온 대전 유성구 궁동 리소헤어 주변으로 방역활동이 한창입니다. 해당 미용실은 폐쇄됐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로에 위치한 만큼 집중 소독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미용실 위층에 위치한 룸카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방역이 진행됐는데 대전시 확인 결과 카페로 위장한 신천지 복음방이었습니다. 신도들의 모임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져 온 곳인 만큼 건물 내 감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힘든 영역인데요. 편의점 알바생들이 다 갑자기 알바도 그만두고 애들이 여러 가지로 힘드네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 상권의 발길이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가 확인한 대전 내 신천지 위장센터는 모두 31곳. 대부분 문화공간 또는 카페, 스터디룸 등 종교와 무관한 형태로 운영되거나 아예 간판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시는 감염원 차단을 위해 추가로 제보받은 15곳을 포함한 46곳에 대해 폐쇄 조치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민들이 제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14개 정도로 추가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부터 폐쇄 여부 또 방역 활동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신천지 관련 시설 41곳에 대해 폐쇄 조치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25곳의 정보를 추가로 전달받아 확인에 나섰습니다. 교회 4곳, 선교교회 2곳, 선교센터와 문화센터 28곳 등 모두 66곳으로 이 중 58개 시설을 긴급 폐쇄하고 방역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대전과 충남 지역 내 관련 시설은 모두 112곳. 각 지자체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대한 정보나 폐쇄 조치 속에도 모임이 이루어진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불시 점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